안녕하세요, 돼지 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꿀꿀꿀꿀꿀꿀꿀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한칸 스카이블럭이라는 게임인데요. 이렇게 한 칸으로 스카이블럭을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부시면요, 이렇게 블럭이 나와요. 그걸로 계속해서 블럭을 늘려가지고 이건 무한의 블록입니다. 무한의, 한 칸의 무한의 인피니티 블록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잔뜩 모아가지고, 오, 나무도 나오네? 나무도 캐가지고, 꼭 하면은, 이제 나무가 나왔죠. 나무로, 이걸로 조합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설치해놓고, 나무 하나 더 캐가지고, 나무 하나 더 캐가지고, 이 상자잖아. 상자에서 달걀? 달걀에서 닭이 나오면은 닭을 기를 수 있겠다. 닭 농장 만들어도 되겠다. 상자 먹고, 그 다음에 잠깐만, 나무 하나로는 만들 수 있는 게 도끼를 못 만들잖아. 나무 하나 더 캐고, 그러면 이제 이걸로 도끼를 만들면은 나무를 더 빨리 캘 수 있겠죠. 도끼 하나 만들고, 삽도 하나 만들고, 곡괭이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잠깐만 삽으로 캐고, 나무 나오면은 나무도 캐가지고, 다시 됐다 이제. 나무 캐가지고, 여기는 10가지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10가지 단계가 있대요. 잠깐만요. 곡괭이 좀 만들고, 곡괭이를 이렇게 만들고, 됐다. 그러면은 이제 돌 나오면은 돌 캘 수 있고요. 각 단계마다 테마가 있어요. 네. 먼저 평지입니다. 첫 번째 테마. 내가 떨어지면은 돼지가 날 밀어가지고. 아니 아이고, 꿈을 꿨어요. 방금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돼지한테 밀려가지고. 돼지 튀어나온다 이제. 돼지 몇 마리? 돼지 세 마리 났어. 돼지 네 마리 났네.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진종해. 가만히 있어봐. 땅 좀 늘리고. 땅을 안 늘려놓으면은 돼지가 떨어질 것 같아요. 얘네들 떨어지면은 안 되잖아. 계속해서 땅을 파세요. 돼지가 글자를 지어서 안 보여요. 아, 상자에다가 아이템 미리 넣어놓자. 그래야지 떨어져도, 만약에 떨어져도, 보니까 목숨이 3개가 있는데 떨어져도 아이템을 안 잃어버리니까 일단 흙은 미리 다 설치해주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 상자도 요 정도 늘어나면 됐는데, 돼지를 요쪽으로 좀 보내고 싶거든요. 이거 울타리 어떻게 만들더라? 울타리를 만들어서 돼지를 좀 가다 놓고 싶은데 아직 부족해. 나무 좀 더 캐고. 아이고 뭐야. 자갈은 밑으로 떨어져요. 자갈은 밑으로 떨어진대요. 아, 그러면은, 블록 아래에 블록을 만드세요 라고 하는데, 밑에다 블록을 어떻게 만들어요? 나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물을 뿌려가지고 물을 타고 재빠르게 블록을 만드는 거야. 일단 나무로 블록을 써야겠네. 이게 안 돼요. 위험한데 괜찮을까? 물 잘 타야 돼요? 물 타고, 쇽 타고, 푹 하고, 잠깐만.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도 이렇게 층을 만들어줄 수가 있네. 나무 들어가나? 계단까지 만들면 좋을 텐데. 나무가 좀 부족하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블록이 부족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계단을 만든다고 치면은 이렇게 하고, 물도 다시 돌려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죠. 그러면은 안전하게 여기서 블록을 캘 수가 있는 거예요. 좋아. 밑에를 넓게 만들어두면은, 그렇네, 차라리 위에보다는 밑에다가 넓게 만들어두면은 뭐가 나와도 괜찮은 거잖아. 상자 캐고, 자갈은 밑으로 떨어져요. 자갈이 또 떨어져요.
자갈이 계속 떨어져요. 자갈 모으시야 일단. 뭐야? 이제 여행을 할 준비가 됐나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됐는데요? 준비됐습니다. 뭐야? 이게 뭐지? 페넬로벤트 기프트. 오, 선물! 선물도 줬어. 나무를 길러가지고 나무가 빨리 자라야지. 어이구, 아이고, 돼지야. 돼지야, 내려가 있어라 그래, 차라리.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짜잔. 됐습니다. 당신은, 아, 이제 시작이네. 클릭 투 오픈 세팅. 헬프. 랭귀지. 랭귀지가 없네. 이거 어떻게 닫지? 그냥 두면 없어지겠지?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많이 캐서 땅을 늘려가지고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가 안 나오나? 공간을 계속 넓혀야 되니까 어차피, 그냥 일단은 캐자. 보니까 뭐 만들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그냥 계속 해가지고 공간 넓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박도 심어서 농사 지을 수 있나? 근데 농사 지으려면, 아, 괭이로 농사 짓는 거는 쉽지. 달걀, 자작나무, 묘목. 나무가 자라나면은 금방 할 수 있을 텐데. 야, 미션 있나? 뭘 해야지 되나? 묘목이 하나 나왔어? 여기다가는 심으면 안 되겠다. 캐기 너무 오래 걸린다. 나무를 길러야 되는 건가? 많이? 꽃이랑 나무를 많이 기르세요. 감자 나왔다. 됐다. 감자 저장해놔. 나중에 돼지 먹이로 주고. 그래 그래, 이거 안 쓰는 거 다 저장해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나무만 엄청. 이거 잔디블록. 잔디블록 중앙에 심어주면은 퍼지거든요, 잔디가. 잔디가 많이 퍼져야 돼. 나무도 좀 듬성듬성 심어줘야 되고. 한참 더 파야지 되려나? 강자 보시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됐다. 나무만 많이 심으면 되네. 됐다. 이제 두 번째 지역으로 왔어요. 돌 지역이에요. 돌이다. 룸더 물 헬프. 두 번째 몬스터가 월드의 언더벨리 밑에서 많이 돌아다니게 하세요. 돌 돌곡괭이 만들 수 있다 이제. 돌만 나오네? 여긴 돌만 나오나봐요. 나무 괜찮아. 나무 저기도 심어놨구나. 좋아, 이제 돌곡괭이. 아이템을. 괴물 나왔다. 괴물 나왔다. 쟤네를요 밑에다 두려. 밑에다. 얘들아 이리 와. 그렇지 그렇지.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된 거 아닐까? 완성된 거 아닐까? 부셔 부셔 부셔. 못 올라오게. 다리 끊어. 됐다. 나왔다. 떨어져. 따라. 아, 잠깐만. 아이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구멍을 뚫어놔. 아닌데. 내 아이템 저거 없어진다 안 먹으면은. 먹어봐.
아,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 맞아요? 이거 맞나? 아,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아니, 차라리.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차라리. 나무가 하나도 없잖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이템 다 떨어져 버렸네. 주먹으로 돌 어떻게 캐냐고. 아, 나무 여기 있구나. 나무 돌아. 여기를 울타리로 쳐놓고 밑에다 구멍을 하나 뚫어놔?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나무 상자 거미줄? 어? 거미줄? 거미줄 좋아. 거미줄로 가다. 여기 떨어뜨리고 여기로 떨어뜨리고 여기다가 거미줄 설치. 그러면은 좀비가 꽂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죠? 맞죠? 제 말 맞죠? 못 들어가 여기. 아, 나무 쓰지 마. 아, 나무 써야 되나? 나무 써. 자, 됐다. 이러면은 저기에 좀비들 잔뜩 가둘 수 있죠. 그죠? 좀비 다 갇히는 거 아니야? 엄청난데? 엄청 똑똑한데? 좋았어. 하나 부족하다, 하나. 울타리 하나 더 있어요. 나무 엄청 자랐네. 나무가 쑥쑥 자랐어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울타리 마저 만들어주고 이러면은 되는 거 맞겠지? 됐다. 이제 막 해세요. 근데 아이템 나도 못 줍는 거 아니야? 나도 못 죽긴 하네. 쇽쇽쇽쇽쇽. 나만 아이템 좀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 좋은 생각 났다. 양털. 아, 침대 만들어야 하지만 침대 사실 필요 없죠. 아마 앉아도 돼요. 양털 판자를 여기다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나는 올라갈 수 있는데 좀비는 못 온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했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하면 템 먹고 도망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이템도. 뭐야. 아, 토끼. 이쪽. 토끼 저기 잔뜩 갇힌 거 봐. 좋아. 효과 있네. 효과 있어. 크리퍼. 하나. 아, 너무 하나. 한번 다 부서졌어. 크리퍼 다 부셔버렸어요. 내 거 다 부셔버렸어. 괴물 한 10마리 정도 되면은 다음 페이지로 진행하려. 됐다. 거미. 큰일 났네. 거미 나올 수 있는데. 얘네들 괜찮아요. 공격 안 해. 그래, 거미 키우자. 내려가. 얘들아, 내려가. 그래, 거미를 키우자. 그거를 왜 거미 들어가죠? 쓰러지면 다 없어지나? 어디 갔지? 아니, 어디 갔지? 자, 일단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2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이거. 뭐 이렇게 어려워.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뿅.